잠깐 중간 짓기 한번 할게요. 네. 전재 FC가 지금 2대 1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전재 FC가 이기면은 그렇죠. 4라운드는 바로 여기 또 슈팅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있죠. 네. 여기 슈팅 컨텐츠도 되게 많이 하시고 원래서 그리고 또 얘기하지 마세요. 슈팅하면은 우리 저기 네. 말하니까 아니라고요. 총 10번 차입니다. 한 명이 3번, 한 명이 3번, 4번. 3-3-4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골을 넣으신 팀이 이기는 그런 경기입니다. 어? 자, 그러면 바로 4라운드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에 이나사도 한번 떠나. 재밌어. 이강 TV. 전재 FC의 첫 번째 키커. 아, 이강 선수. 이강 선수입니다. 이강 선수가 전재 FC 내에서 이천 선수를 이제 이천수 감독님을 프리킥으로 또 이긴 적이 있거든요. 와, 너무 멀다. 너무 멀다고 일단 밑밥을 깔았죠. 편하게 자, 아니 누가 와도 나가는 건데 골키퍼 왜 저기까지 일단 아직까지 분량이 없어요 골키퍼가. 진짜 진짜. 네네네. 와! 오! 와! 그래 이거야.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방향으로 그냥. 근데 오코치 선수가 밸런스가 굉장히 좋네요. 자, 이강 선수. 이강 선수 이제 하나 보여줄 때 됐어요. 풋살 때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야, 너 옛날에 잘 쳤잖아. 진짜 뿌리가 원래 잘 쳤는데. 쟤 진짜 잘 쳤어. 키커들의 특징이 꼭 못 차면 저렇게 아픈 척을 그렇죠. 해요. 야, 천수 형한테 가는 것 같다 너. 야, 진짜 아프죠? 깨라. 마음 먹었어요, 마음 먹었어요. 어. 자, 왼발의 압소사, 고체티노 선수. 네, 화이팅! 자, 어디로 갑니까? 자. 그렇지. 야, 슈팅 진짜 날카롭네. 코스는 진짜 예리했는데 정확도가 약간 아쉬워져. 근데 장단지가 종아리가 참 좋네요, 저분이. 아, 갑니다, 갑니다. 포체티노. 월! 우상단 빡 꽂히는 거. 와, 저거야. 우리 강호구한 유튜버예요. 형, 무지개 무지개 다이빙 가라고. 아까 끼우가아 여기서 나오네요. 대한민국 축구의 레전드. 아, 지금은 유튜버 골 때리는 그녀의 감독. 세계 3대 프리키커 리천수. 골 때리는다. 자, 아데바요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스베스 사장님이 보고 계세요 저기. 와! 와! 반발짝 더 가서 반대로 뛰는 건 뭐야? 와! 와! 생각보다 그의 전설이 미화된 게 있다. 저기 진짜 그리짜리. 그리고 일부러 준 것 같아. 생명이 아니야? 아, 그리찌예요? 피칭 안 해요. 한번 피칭 하세요. 진짜 피칭 안 해요. 피칭.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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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딱딱이 좀 굳어.
버려. 날리기. 강호 하이라이트다, 강호 하이라이트. 역시 폼머스 유스! 우와! 셰필드 아니야? 아, 셰필드! 와, 매기는 거죠. 네. 같은 팀도 매기죠.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최후의 폼파! 와! 야, 너무야. 야, 오늘 차 뒤에. 똑같지? 100만 광고야. 똑같지? 똑같지? 똑같지가 4개를 막으면, 4개 막으면 이기는 거야. 1대1 역전의 명수 김호웅 선수입니다. 슈팅 준비하고 있고요. 자, 들어갑니다. 우와! 와! 아! 아, 역시 약점을 잘했습니다. 동아, 그 브레이크 1번. 에, 에, 1번. 2번 안 해. 자, 아, 이게 뭔가요? 어, 뭐야, 뭐야? 와. 난 미친 멤버. 미친 멤버. 누가 나왔습니다. 강호영 화이팅. 할 수 있다. 중랑구 30대. 중랑구 30대. 아, 일단 풍채가 묵직하거든요. 그럼요. 우와! 내 저렇게 중랑구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게 사실 이재현 선수가 카메라 앞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심지어 라인보다 더 뒤에 놔두고 찬다는 자신감이거든요. 이게 카메라로 당길지 모르겠는데 진짜 빠릅니다. 아, 진짜 빠릅니다. 와, 여기서 넣으면 MVP 유력하거든요. 자, 넣으면 이깁니다. 자, 이상현 선수 지금 이거 성공시키면은 자, 이거 깔끔하게 넣고 100만 원 타가면 됩니다. 살렸다. 감는다, 감는다, 감는다. 이거 넣으면 영웅. 움직이지도 못했죠. 움직이지도 못했죠. 자, 4라운드 대결 라떼 FC의 승리. 아, 근데 이상현 선수가 진짜 미친 멤버. 와,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네. 이거 하려고 내가 살아있네.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각자 다 포지션인데 김구사 선수 외우신 거죠? 아까 네? 사포. 아, 사포. 아까 사포하려고. 세트 스코어가 2대2예요. 오늘 기부와 벌칙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려있는 마지막 라운드 딱 한 경기 남았습니다.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